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김하정 워낙 많이 구한가 보겠습니다. 일단 신맛 쪽 찾기 열고요. 조금 조정해 봅시다. 그러면 만화 가서 일단 면포까지 넣을게요. 조금 내렸는데 면포까지 넣고요. 빠르게 양찾기로 확보해 볼게요. 빠르게 양찾기를 확보해보고 포가 이제 차를 그렸기 때문에 상으로 일단 맞고요. 이 포가 이제 차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차가 빠르게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차가 일단 빠르게 한번 나가보죠. 그리고 이제 귀상 올리면서 공격해볼게요. 포가 이제 차를 그렸기 때문에 여기 때리고 가는 수도 있거든요. 때리고 간다. 때리고 가보죠. 공격적으로 때리고 가봅시다. 먹고. 여기가 달라고 하는 수가 있죠. 달라고. 달라고 한가 볼게요. 이렇게 합병하면 이제 귀상까지 나가면서, 먼저 차를 걸었다. 이러면 이제 형태가 나빠지죠. 포다리가 끊기면서. 차를 냈으니까 일단 두칸 들었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밀겠다는 건데, 이 자리에 가면서 또 공략하는 거죠. 귀만 한번 나가보고요. 마가 나오셨는데. 이세 번째 줄, 이쪽을 공략해 봅시다. 이제 마가 진출하면서 마대를 붙이면서 둘 수도 있거든요. 마가 이렇게 나가면서 마대를 붙이면서 둘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귀상 나가보죠. 이제 포다리 다시 나간 거죠. 귀상 여기 멱을 막으면서 공략을 해 볼게요. 일단 이 멱을 막아주고요. 마의 멱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 뛰어나가는 수가 있죠. 달라고. 다음에 이제 마가 뛰어나가면서 병을 달러 가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자리 뜨면서 이 말을 노리는 수도 있고요. 말을 먼저 한번 노려보죠. 차가 지켜주고 있죠. 상맥을 먼저 막았는 건데 이 묶이죠 이러면. 여기를 일단 먼저 한번 띄워올게요. 이 상을 먼저 지켜주고, 상이 계속 말을 노리고 있으니까 이 차가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포가 이렇게 차를 걸면은 이차 죽죠. 응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포 넘으면 차가 죽습니다, 지금. 네. 기물이 하나 희생될 수밖에 없죠. 패왕결이시고 51% 정도 승률 되시네요. 당장 걸면 이차 죽습니다. 이탈해야죠. 차가 이제 여기 빠지겠다는 거죠. 차가 여기 빠지겠다는 건데, 포로 걸면은 차가 여기 빠지겠다는 건데, 상으로 먹는 그런 수가 존재하죠. 일단 한번 걸어보죠. 차를 먼저 걸어보고. 먹고 합시다. 공렬에서 수비부터 좀 할게요. 뭐 장구 쳤는데 요렇게 받아도 되죠. 포를 넘기면 이제 마포대 하겠다 그런 거고 귀마가 뛰어나가도 되고요. 이렇게 받으면 이제 상까지 나오겠다 그런 의도인데 요렇게도 보죠. 이사를 받았어야 했나? 좀 잘못 받았네. 찾길이 열리네. 먹으면 이제 포로 치겠다 요런 의도고 일단 면포 해볼게요. 조리 하나 죽긴 죽었네요. 마가 아마 여기 오지 않을까 싶네요. 뭐 대치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귀마로 잡으면 이제 포로 먹죠. 귀마로 잡으면 포로 먹고 포장군이니까 이렇게 졸로 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귀마 죽이기 싫어가지고 그냥 조로 하나 희생했습니다. 차가 빠지면서 포로 말을 걸고. 장군 치고 이제 좀 누르는 맛도 있고요. 지금 면포를 잡으러 간다. 장군. 대차를 좀 했으면 싶은데. 일단 뭐 장군 한번 불러보죠. 장군 한번 불러보고. 상을 좀 눌러 놓겠습니다.
일단 밀어서 이 말을 먼저 한번 쫓아주고요. 포를 좀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좀 할게요. 점수가 지고 있네요. 점수가 지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포를 넘기고 나중에 사올려가지고, 이제 뭐 마가 빠지면서 대차를 붙이든가 얘기를 좀 해소를 해야 되겠네요. 묶인 거를. 대하기, 대해주기는 조금 아깝고, 살 올려서 좀 지키고 차가 빠지도록 할게요. 여기를 달라고 왔는데. 뭐 죽일 순 없고요. 상이 이제 맞으면은, 좀 안 좋네. 여기가 또 걸려있고. 뭐 여기는 맞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면포가 죽으니까, 그죠? 맞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지켜주겠습니다. 상으로 여기 때린 맛이 좀 있네요. 먹고 먹고 여기는 주고 차로 먹겠죠. 이제 차가 빠져가지고 저도 이제 공격할게요. 공격가서 쓸어봅시다. 상대가 아직 수비를 안 했기 때문에 면줄도 위험하고 그죠? 뭐 주고 면포 잡으러 갈게요. 살아 올려서 포로 지켜주면 되긴 되거든요. 지켜주고 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네. 장군 치고 다 때리고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일단 한 번만 먼저 지켜주죠. 포로 말을 먼저 지켜주고 지금 막아 나가면서 이 병을 노리는 수가 좋겠죠. 병을 먼저 노려보고 포가 일단 먼저 넘어서 여기를 또 한번 노려보고요. 먹고 들어가겠다. 한번 노려주고. 아, 상이 지켜준다. 그런 의도네요. 말을 죽인다.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인데. 마가 뛰어 들어간다. 차로 먹는다. 차가 살을 먹는다. 말을 걸었다. 마가 뛰어 들어가 볼게요. 마 죽이고 사 먹겠습니다. 공지로 넣어줘. 말을 또 걸고요. 사로 아마 받지 않을까 싶네요. 아, 차로 지킨다? 그럼 여기를 먼저 누를게요. 여기를 한번 먼저 눌러주고. 다음에 이렇게 가는 수 있거든요. 외통 나옵니다. 그쵸, 뭐 이렇게 오면은 이 자리 가는 수가 있죠. 이 자리 가면 여기 외통이 돼요, 외통. 살을 먹질 못하죠. 장군이니까. 어떻게 막나요? 막을 방법이 없죠. 제가 보기엔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먹고 외통이죠. 먹고. 그치. 어? 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어이, 뭐야. 아. 그래도 외통이죠. 포가 있어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한 수가 더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 차가 이제 만약에 이거 어떤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한번 보고 갈게요. 이제 여기 죽는다고 이렇게 막으면은 또 이 장군 있죠. 이 장군. 이 장군이 이제 사로 받으면은 이 마가 생기면서 또 이 외통이 되거든요. 또 여기 먹고 외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차로 이렇게 찍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자리 먼저 잡아버렸고요. 이 사가 부동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는 요런 수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을 죽인 수가 좀 좋은 수가 되었죠. 그죠? 네, 기마대 원악마대관 가보겠습니다. 진마 쫓아기 열고요. 이 만화 가서 일단 면포까지 놓아볼게요. 네, 50% 승률 정도 되시고 일단 면포까지 나와보죠. 귀상 나가서 양채끼로 확보하겠습니다. 양채끼로 확보하고요. 궁을 빠르게 내리셨네요. 자, 중앙 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상 나가겠다고. 아, 당기는 수. 양귀상인가요? 차진출해보죠. 차진출해보고.
종아로 당기네요. 향기상 같은데. 네, 좀 가을에 약간 양차가 나서 공략할 거거든요. 차가 한칸 올라서서 양차가 들이대서 이쪽으로 줄차 세워보겠습니다. 차 진출하고 이렇게 줄차 세울게요. 바라보겠다. 지금 사로 받아야 되겠죠. 아니 먹고 들어가니까 포장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때리고 먹으면 이제 먹고 들어가겠다. 한개 이득을 받고요. 상해 걸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온 수가 있죠. 마달라고 상이 변으로 나가지고 일단 차가 여기 또 마달라고 한거 보죠. 이쪽 라인 한번 잡아보고 쓰는 수는 이제 포로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귀마까지 나가서 이제 수비를 한번 갖추고 둡시다. 먹어도 되죠. 먹어도 먹고 마로 먹으면 차로 먹는 뭐 그런 수도 됩니다. 뭐 엎어 지금 차가 뒤로를 왜 왔을까요? 이 자리에 왜 갔는지 잘 모르겠네. 공 내려 수비를 한번 합시다. 공을 내려서 살을 받고 수비를 한번 하죠. 당장 큰 공격 수단이 없기 때문에 수비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귀상을 끝내는 귀상을 다 차리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이러면 또 마달라고 하죠 뭐. 마달라고 보고 이러면 마죽죠. 왜 이렇게 뒀지? 양차로 먹고 들어가는데 좀 실수 같은데요. 먹고 갑시다. 말을 살려서 했는데 말을 그냥 죽여버리네요. 그죠? 초반에 한번 볼까요? 중앙으로 모은 거는 항상 양기상을, 네. 양기상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양차로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공략을 하면 수가 나옵니다. 여기 살을 받았을 때, 상으로 치면서, 만약에 먹으면 이제 포장이 되니까 이 포가 못 듭니다. 먹고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런 수 때문에 이제 먹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마가 나온다. 마가 나오면은 마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먹고 들어가죠. 그죠? 이게 마가 나올 수가 없고 마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상을 지켜주면서 그러면 차가 이렇게 들어서거든요. 먼저 들어서면서 살을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라도 지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멱을 막는 수가 있거든요. 마 멱을 막아주고 이 양차가 나중에 들이대면 이 마가 죽습니다. 막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죠. 뭐 다른 뭐 이런 수를 두면은 뭐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게 죽어버립니다. 이게 이런 것도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형태상 양차가 나가서 공격을 하면은 기물이 하나 죽습니다. 양기상 차리기 전에 네, 이런 거 좀 알아두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